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이고요.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담임하는 김선일 목사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주 흥업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황진문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우리 방송도 같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황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 황시내라고 하는 코너를 이 시간에 이제, 그 요일이 어떤 요일이죠? 화요일날. 네. 네, 화요일날 나오셔서 우리 방송 진행하시는 우리 황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황진문 목사님이셔서 황신혜인 거죠? 네, 그렇게 장명이 됐네요. 저도 그 코너 이렇게 들었는데, 아, 너무 재밌고, 뭐, 영화 다들 좋아하시니까, 영화에 대한 이해도 아주 쏙쏙 되고 하던데요. 오늘은 이제 목사님으로서 오늘 네. 좀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흥업감리교회, 우리 교회 소개부터 좀 해 주시죠, 목사님. 교회는 95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네. 제 앞에 계셨던 김원석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교회도 건축하시고 네. 그러다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좀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사모님 조카 목사님이 전도사님부터 와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캐나다로 가시게 돼서 그 자리에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3대 목사님 되신 거예요? 그 이전에도 목회자들이 있었고요. 네네네. 제가 5대째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채 30년은 아직 안 됐는데. 네네 맞습니다. 교회네요. 아 그렇군요. 여기 지금 원주에 있는 교회고. 네네. 네. 근데 어떻게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되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 제가 네. 이제 원주에서 말씀의 교회라는 곳에 사역하는 중이었는데 상가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목회 중에 건물주 되시는 분도 이제 전도가 돼서 와, 그 어렵다는 네. 건물주 전도를 하셨다고요? 네. 이야.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와중에 이제 건물이 매매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이었고 맞물려서 이제 흥업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전하시는 계획이 네네.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올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처음에 받았었고 처음부터 제가 오케이는 못했어요. 기존 교인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네. 교인들 두고 떠난다는 게 제 마음이 용납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처음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간에 군산에 어느 교회에 제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고 네. 그 집회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라 하는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교인들과 함께 사실은 부흥회를 가기 이전에는 아직 교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고 부흥의 기간 동안 건물이 매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왔더니 건물주 되시는 그 성도님이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고 했더니 건물이 매매됐습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진 상황이어서 건물을 빨리 매매하고 뭔가 좀 삶의 정리가 필요했던 거군요. 네, 그게 필요한 시기였는데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그분은 응답이 돼도 이제 교회는 좀 곤란했던 맞습니다. 시기였겠네요. 네, 네. 그랬겠네요. 그 네. 두 가지가 맞물려서 결국은 하나님께 이제 서 주시는 말씀과 또 성도들의 어떤 호응이 함께 이루어져서 결국은 통합 형식으로 네. 예, 교회가 하나가 되게 됐습니다. 좀 잠깐만 들어도 아마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네. 은혜롭게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셨네요. 네네. 근데 원래 목사님 고향은 강원도 아니시죠? 네네. 경북 울진입니다. 아, 울진이 좋죠. 거기. 네. 저도 울진이 생각보다 멀고 맞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먼 지역이지만 가보면 뭐 해산물 풍부하고 좋은 데인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목사님은? 제 신앙 이야기를 하려면 할머니 얘기부터 해야 돼요. 제 할머니가 원래는 신앙이 없는 분이셨는데 이름은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름 최고시네요. 네, 갑자기 결혼하고 사시다가 어느 날 양쪽 귀가 다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귀가 갑자기 나가니까 이제 뭐 그때는 굿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보셨대요. 그렇겠죠. 그래도
이제 청력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할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만주에서 신앙을 접하시고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어이구야. 그리고 딸을 찾아와서 얘기한 거죠. 네네. 너 병 고치고 싶으면 교회에 나가라. 당시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고 그 왕복 60리를 걸어가야지만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네네.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 선교 초기일 텐데. 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육남매를 업고 안고 뭐 손잡고 그렇게 매주마다 교회를 가셨는데 문제는 귀도 안 들리고 또 까막눈이셨고 글도 모르시는 분이셨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매주 그렇게 가니까 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할아버지는 그게 싫으니까 교회 안 보내려고 뭐 신발도 감추고 성경도 불태우고 옷도 찢어버리고 하셨는데 그래도 꿋꿋이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시죠? 안 들리는 상태에서 네. 성경을 읽을 수 없는데 야, 그러면 가서서도 예배나 찬양이 안 들리셨을 텐데 그냥 그 분위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앉아 계셨겠네요. 그러다가 점점 귀가 조금씩 열리셨대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네. 귀동냥으로 들었던 아하. 말씀과 찬양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시는 거죠. 글자를 모르는 분이 소리로 글자를 익히신 거예요. 그래서 네. 성경도 읽기 시작하고. 읽기 시작하시고 네. 한글이 이제 읽어지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렇게 이제 할머니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매주 교회를 다니니까 네. 그 교회를 담임하던 전도사님이 그냥 당신이 있는 그곳에 기도처를 하나 만들면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집을 기도처로 만들었고 그 전도사님이 매주 오셔서 예배 인도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저희 가족만 모여서 예배를 하다가 나중에는 할머니 이름 그대로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집이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네네. 숫자가 늘어나니까 땅을 구하게 되고 건물을 짓게 되고 교회가 된 거죠. 그럼 목사님은 그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네.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아 그래요? 네.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지금은 백암온천 교회입니다. 아, 근데 교회 이름에 온천이 들어가네요? 네. 그 실제로 백암온천이 네, 유명하긴 한데. 맞습니다. 백암온천 안에 있는 유일한 교회여서. 아 그래요? 네. 네, 네. 저 백암온천 가봤는데. 아 그러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와 이름 교회 이름에 그럼 처음부터도 백암온천 교회로 불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온정교회였어요. 아 그렇겠죠. 네, 따뜻한 네, 네. 우물 정자를 써서 온정교회였는데 교회 이름을 백암온천으로. 야 그럼 이 교회 역사 자체가 우리 목사님 집안의 역사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일학교도 다니시고 네. 성장을 하셨는데. 네. 네. 오, 상당히 특별하네요. 네. 할머니 성함이 그냥 선교 성은 어떻게 되세요? 이선교 네, 권사님. 권사님. 네. 야, 그 백암온천 교회 역사시네요. 네. 야, 이런 역사는 잘 좀 이렇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건 또 다를 텐데. 네, 네. 네, 어떻게 신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때 그러니까 저희 네. 아버지 형제들이 모두 장로님이 되셨고 또 부모님들은 대부분 권사님들이 되셨으니까 야.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정도쯤 됐으면 우리 집안에 목사 하나쯤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서원 기도를 하셨죠. 첫째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맏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네. 말을 배우면서부터 저는 네, 그냥 목사가 돼야 되나 야, 보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 그렇죠. 야. 이선교 권사님의 손주 중에 목사 나와야지. 네. 선교사든 목사든. 아, 이런 걸. 그렇군요. 그 육남매는 다 이제 권사 장로님이 되시고. 네, 네,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부모님들의 선택이고. 네. 이제 목사님 그런 좋은 환경과 분위기에서 이제 쭉 자라시면서 그냥 난 목사 돼야 되나 보다. 네. 또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예. 네, 의외로 또 많고 하신데.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감리교 신학대학을 진학했는데 네네. 학교에 가서 사실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죠. 제가 들어갈 무렵에 이제 변선한 교수님, 홍종수 교수님이 네. 출교를 당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 굉장한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서. 잘 알죠. 그때 저도 신학교 다니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뭐 네. 잘 알죠. 그때는 날마다 데모하고 네, 뭐 학교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다른 저희 서울 신학대학이니까 보면서 네, 네. 저 감신대 사람들은 저 공부 되겠나? 네, 그랬던 시절인데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뭐 교회, 뭐 세상 또 학교를 바라보며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거의 소위 말하는 신앙 제로점을 찍었어요. 이제 그렇죠. 이제 목사님들은 뭐 거의 대부분 아시는 이야기니까 네. 이제 신학의 차이 또 신학 관점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신학교가 상당히 갈등을 빚고 근데 뭐 생각해보면 또 그때니까 그랬나 싶은데 지금은 그럴 사람들도 별로 없는 네. 아, 참 오히려 그때가 더 좀 좋았던 때였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그래서 신학교를 좀 힘들게 다니셨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갈등인 거죠. 하나는 네네. 내가 하나님 없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는데 네네. 이대로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없는 신을 있다고 거짓말해서 살아야 되니까. 아, 신앙의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계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기는 싫더라고요. 또 다른 면에서 내가 신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받을 충격을 또 생각하니까 그만둘 수도 없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딜레마였죠. 네, 네, 네. 그러다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도저히 안 돼서 아버지께 장문의 편지를 드렸고 이러저러한 상황으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랬더니 아버지 네, 뭐라 하셨어요? 일단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휴학계를 내고. 울진으로 와라. 네, 네 울진으로 와라. 그래서 시골로 내려갔는데 가서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책을 좀 읽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 보통 이제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책이 재산이다라고 네네. 얘기해서 책을 사모으고 사주고 막 하거든요.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사모은 책이 거의 한 300권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걸 다 싸들고 내려와서 결론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나.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눈만 뜨면 책을 읽었어요. 아, 이거 뭐 하여튼 뭐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 얘기 들으면 결국은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혼자만의 네, 그런 네. 독서의 절대 시간이 꼭 필요한 거죠. 네, 네. 그거는 아마 학교에 있었으면 그렇게 못 읽으셨을 네, 텐데. 학교에 있을 땐 거의 안 읽던 책들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아. 그걸 날마다 읽었고 또 하나는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하나님 없다라고 스스로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도 신기하네. 어떤 의심이 드는 상태에서도 기도의 자리는 가고 네, 그러셨네요. 그래서 네. 그냥 넋두리 하듯이 밤에 혼자 가서 불 꺼진 예배당에 불도 안 켜고 어슬렁거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있으면 나한테 증거를 한번 보여보라고 따지듯이 날마다 그렇게 예, 교회를 찾아갔었어요. 그러니 또 아들의 그런 갈등과 이런 방황의 모습을 부모님 보시고 기도 많이 하셨겠네요. 그때도 티를 내진 않았죠. 아무리 잘 다니다가 고향 내려왔으면 뭐 다 기도했겠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다 응답을 받으셨어요? 네. 사실은 뭐 기적을 제가 바란 건 아니었고 당신이 정말 살아 계시면 나한테 이런 거 한번 보여 보시라고 제가 사소한 몇 가지들을 네. 제안을 했었거든요. 하나님한테. 네, 네. 그랬더니 네, 네. 정말 제 눈앞에 그것들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정말 주머니에 손찔러 넣고 어슬렁어슬렁 했다가 나중에 정말 무릎을 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때 뭐 제안했던 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었을까요? 성탄절 무렵이었는데 성탄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애들 좀 보내보시라고. 네, 뭐 그런 식이었어요. 이야, 신기하네. 그거 좋네요. 네, 애들 네. 좀 보내보세요. 네, 그랬더니 서울에서 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방학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 아이들이 7명 정도 교회를 갑자기 나온 거예요. 아, 초등학생들이? 네네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와서 걔네들 데리고 성탄 행사를 준비했었죠. 자, 기도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나가서 애들을 데리고 올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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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님 계시는군요. 열 가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아유, 그 신학교 뭐 2학년이면 이제 갓 20살이셨던데 네, 네. 아, 그러셨네요. 참 순수하네요. 네. 이제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해서 다시 학교로 복학 바로 하셨나요? 아니면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를 가게 됐죠. 네. 사실은 군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훨씬 더 많이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제가 기도도 맞습니다. 했지만 또 책을 읽으면서 300권 가까이 되는 책을 1년 동안 다 읽었거든요.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참 작았구나. 정말 작은 사람이 크신 하나님을 오해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네요. 이제 막 신앙이 충만해져서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불신자들 틈으로 가는 거죠. 네, 네, 네. 네. 갈 때 제가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좀 군종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신앙 좋은 고참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 다 비슷한 거네요. 네, 네. 어쨌든 다 신앙적인 네, 네, 부분이었죠. 네, 네. 제가 방공포병으로 갔어요. 방공포병. 네. 방공포병은 진지 생활을 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외출 외박을 못 한대요. 못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죠.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 사람인데 진지 생활을 해야 된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산꼭대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있고. 네. 네. 제가 월미도 쪽에 인천에 이제 멀리도 가셨네. 네. 야, 울진에서 월미도까지 간 거예요? 네, 가게 됐는데 이제 진지로 가기 전날 밤에 중대 본부에서 중대장님을 만났어요. 중대장님이 신병 3명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네들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주겠다. 제일 뭐 앞에 있던 친구가 했던 얘기가 집에 전화를 하고 싶대요. 중대장님이 정말 선한 얼굴로 얘 당장 전화시켜주라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있는 친구는 초코파이를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얘 초코파이 주라고 한 상자를 주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네. 너무 좋아서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넌 뭐 해줄까 해서 저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조금 결이 다른 전화 한 통이랑 초코파이랑 병력 자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네. 네. 거기에 제가 정말 해선 안 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교회 안 보내주시면 탈영할지도 모릅니다라는 어마무시한 말을 제가 했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해지고. 싸늘해지고. 비수가 날라오고. 네, 네, 네. 그런 분위기 정말 그렇게 군 생활을 시작했었고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가자마자 제일 위 고참이 저를 불러요. 신병 불러놓고 너 목사라며 나 교회 다니는 것도 정말 싫어하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너 그런 티 내면 죽여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신실한 고참 만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맞습니다. 그냥 아주 네, 강력한 상대를 만나셨네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는 죽인다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네 바짝 죽어서 정말 몰래 숨어서 성경 보고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식사 기도를 못 하니까 눈을 뜬 상태로 밥을 먹는데 선교사네. 네. 밥 먹는 내내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신학교를 19살에 간 분들의 공통점은 그런 어떤 신앙의 저항이나 불신 세계에 잘 접하지 못하잖아요. 네, 네, 네. 가면 이제 그런 환경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순교자 모드로 막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1년을 진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한테 네. 좀 따뜻한 시간이 좀 있었어요. 군종병 집체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교육 맞습니다. 때 저희 이제 중대 본부에 있던 군종병이 휴가를 가서 중대에서 결혼이 생겨서 누군가 가야 되는구나.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중대장님이 제 생각에 났던 거죠. 네, 제 네. 교회 못 가면 탈영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제 보내줘야 되겠다. 저를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3박 4일 동안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있었는데 네, 네. 그 군종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들 중에 신학교 다니다 온 친구 있냐 손을 들었죠. 저밖에 없더라고요. 참 숭악한 부대였네. 네. 학생이 또 하나밖에 없었네. 이 시절에는 좀 있었는데 네, 네, 그렇죠. 지금은 정말 더 없긴 한데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너 왜 거기 가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종 목사님과 첫 만남이었고 그때 당시에 군종병이 이제 상병이었고 1년 정도 남았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1년이 지나간 거죠. 1년 후에 저는 이제
포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병이 된 상태였고 군종병은 제대를 해야 되는데 후임병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가장 뭐 적합한 네, 신학생 출신이 있는데. 네.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려도 안 들어오니까 군종 목사님이 저희 중대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야,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군 생활 할만할 때 네. 군종병 가는 거예요. 네. 아니, 뭔지 압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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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년 만에 파견병 형식으로 제가 이제 여단 본부로 들어가서 여단 전체를 관할하는 군종병이 됐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 왜 1년 동안 저를 진지에 보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저희 부대는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화요일에 신병이 와요. 네. 그러면 수요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에 예하 부대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상관없이 반드시 수요 예배는 참석을 해야 돼요. 수요 예배에 오는 이제 장병들에게 예배 인도도 하고 찬양도 함께 하고 해야 되는데 다들 싫어하죠.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야 뭐 기쁘게 오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죠. 들어오면 항상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진지 생활 궁금하시죠? 였어요. 1년 동안 살다 왔습니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이걸 위해서 1년 동안 내가 거기 있게 하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종 생활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네. 다시 전역한 다음에는 어떻게 학교로 복학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가셨더니 1학년 때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던가요? 너무 오히려 신학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고 배우는 것마다 너무 즐겁더라고요. 야, 확실히 체험이 중요하네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졸업하시고 어떻게 신대원 바로 가셨나요? 그게 사실 군에 있으면서 제가 뭘 하나를 관심을 가진 게 있었는데 진지 생활을 하면서 계속 근무를 많이 서거든요. 하루 그렇죠. 10시간 가까이 멍하니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죠. 그 방법 보면 그래요. 네, 네, 네. 그러고 오지도 있으니까. 않는 적기를 찾아야 네, 되니까. 네, 네. 맞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나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흘려버리기 아까워서 메모지에 적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쩌면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요? 네네. 그 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열심히 시 공부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시 공부? 네네네. 그러니까 제대를 하고 나서도 문학 동아리 만들어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굳이 교회를 담임해야만 목회일까 이런 아름다운 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그것도 좋은 목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대원으로 가지 않고 나는 문학적으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항상 저는 또 무슨 결심을 하면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어서 또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랬더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했더니 그러면 다시 내려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루틴이 있네요. 네네네. 어렵습니다. 좀 내려와라. 그렇게 네. 말씀하신 이유가 당시에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암투병 중이셨어요. 그래서 본인 목회가 조금 힘드시니까 너 내려와서 한 1년 정도만 그냥 무보수로 백암교회가 봉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전도사 타이틀로 1년 동안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뭐 실제로 전사님이시니까 졸업하고 근데 문학 공부도 같이 하셨겠네 그러면. 네, 사실은 혼자? 제가 꿈꿨던 건 이제 여유로우니까 시도 많이 쓰고 준비 잘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대학을 진학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내려갔던 건데 안타깝게도 시가 하나도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방공포 볼 때는 써지는 시가. 대학 다닐 때도 바쁜 와중에도 시가 늘 나왔는데 가장 한가로운 시간에 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우리는 뭐 시를 안 써봐가지고 그게 뭔지 잘 공감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아야지라는 마음을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지쳐버린 것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실적을 항상 요구하게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고 또 혼나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라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향교회에 내려와서 제가 목사님 대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하는 것마다 칭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잘한다 하고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서울에서 온 젊은 전도사님이 이제 잘한다. 이거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신은 쓰여지지 않고 교회 일은 재밌고 이게 역전이 되어 가던 와중에 감리사님, 저희 감리교는 이제 그렇죠. 치리하시는 분이 감리사님인데 그 울진지만 감리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 하나가 지금 비어 있는데 내가 너를 거기 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그 젊은 20대 전도사를. 네네. 그래서 뭐 마음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은 안 써지고 목회는 재밌어지는 네네. 와중이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력서 가져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가져가서 보여드리고 인사드리고 그 다음 날 뭐 인사위원회를 모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파송을 시켜주셨어요. 역시 이게 뭐예요. 한 감리사님들의 어떤 추진력은 그냥 뭐 90년대 그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없어 바로 다음 됐으면 다 바로 다음 날. 네. 그래서 엉겹결에 목회가 시작됐고. 아, 그렇군요. 첫 목회지가 선미 감리교회라는 곳이었어요. 그럼 이게 어디 그 지역에 울진 지역에 있는 울진에 교회.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근데 백암교회 목사님도 암투병 중이셨는데 네네. 거기도 어려운데 일단 글로 가셨네요. 네. 여기로. 가까운 교회여서 또 필요하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한 동네에 있는. 네네네. 그래서 담임 전도사님이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교회 사역은 어떠셨어요? 그래?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시골에 산골에 있는 교회고 할머니들만 계신 곳인데 누가 나를 쫓아내지만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고 또 하나 정말 감사했던 게 거기 가서 시가 쓰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에, 그렇게 쓴 시들이 이제 당선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당선이 돼요? 크리스찬 뭐 신문사에도 신춘문예에 제가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고 오늘의 문학이라는 개간지 또 창조문예라는 기독교 월간지 이런 네. 곳에 당선되면서 그 시인이라고는 이름을 얻게 됐었죠. 결국 고향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목사님. 네. 그렇게 해서 근데 또 옮기셨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셨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많이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이 청소년 사역자들의 책이었어요. 홍민기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한창 열심히 청소년 사역하시던 때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제 가슴에도 청소년에 대한 2000년대가 된 거네요. 네네네. 막 불이 네네. 끌어오르는데 문제는 목회 현장은 청소년을 볼 수 없는 곳이니까. 그렇네요. 네. 그 와중에 전라도 익산에서 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이 와서 여기서 목회해 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하셨고 한 1년 정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옮기기로 마음을 먹고 전라도로 가게 됐습니다. 또 낯선 곳으로 또 네, 가시네요. 아니요, 정말 낯선 곳이었죠. 그럼 이때도 총각이었어요? 아니요, 결혼하고. 결혼하고. 네. 야, 전라북도 익산. 아마 영적인 분위기 좀 많이 달랐을 텐데 울진이 고향이니까 익숙한 곳이긴 하더라도 네네. 익산 여기 상당히 그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익산에서의 사역은? 사실 처음 갈 때는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로 간다는 두려움이 컸었거든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너무 따뜻하신 분들이었고 그럼요. 목회가 처음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한 3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새신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3년을 고비로 다시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떠나가는 그 목회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본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네. 일단. 제가 청소년 사역을 꿈꾸고 갔던 네네네.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청소년들을 만날까 생각하다가 학생들이 또 부모님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공부더라고요. 당시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처음 맞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막 거론될 시기였고 그러면 내가 이걸 공부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로 아이들을 만나고 부모들을 설득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뭐 공부도 열심히 책도 보고 네,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 준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준비해서 어떤 적절한 연결이 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인데. 네, 네, 네. 근데 어떻게 학교랑 연결이 좀 잘 되셨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저희 교회 아이들이었고요. 그렇겠네요. 당시에 교회 아이들 중에 처음에는 공부하자 했더니 고개를 젓는 거죠. 그렇죠. 교회까지 와서 공부하자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중에 이제 그때 당시 전라도 익산도 비평준화 지역이었거든요.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네. 인문계로 갈 성적이 아닌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목사님 나 정말 공부하면은 이 학교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갈 수 있지. 근데 목사님 바빠서 목사님하고 공부하려면 너 새벽에 나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겠대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이 아이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공부하고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 정도 결단과 실행력이면 되죠. 네.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평균 30점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네. 네. 이 아이를 시작으로 네네. 저희 이제 교회에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럼 그것도 다 새벽에 나왔어요? 네. 새벽 기도에 고정 멤버가 3명이 만들어져서 이 친구들 전부 다 그 지역에 제일 좋은 여자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온양의 한올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제 동기 목사님이 이성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목으로 계신데 학교 안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서 프로그램 하나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익산하고 온양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1시간 정도. 그래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학교 필드에서 이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네요. 네네. 그런데 그 온양에 있는 하늘고등학교의 사역도 이제 일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홍천으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와중에 팔열 중고등학교가 이화재단의 학교거든요. 네네, 이화여고, 이화외고, 팔열 중고 이렇게 4개 학교가 있는데 팔열 중고등학교 교목이 필요하다고 이사장님이 사역자들을 좀 알아보라고 네. 부목사님께 얘기했던 거예요. 그 부목사님이 이제 레이더망을 펼치고 저도 네. 그중에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네네. 인터뷰를 하는데 이사장님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뽑아주셨어요. 늦었지만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레이더망에서 이제 해서 저도 팔열 고등학교 가봤는데 네네. 학교 참 예쁘고 네네.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을 참 건강하게 잘 가르치는 학교더라고요. 네네. 참 좋은 학교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목 사역을 또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 대부분 같이 생활하고 기숙 생활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들. 네. 그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처음 이제 학교에 갔을 때 네.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제일 열심히 또 제일 호응이 좋았던 설교를 가지고 첫 예배를 네. 드렸는데 아이들이 한 사람도 저를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모두 다 엎드리고 엎드려 경배 네, 엎드려 경배하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첫 예배를 아하, 드리고 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서 소위 이불킥이라고 하죠. 집에 가자마자 네, 나 어떻게 하지? 네, 멘붕에 빠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예배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엎드려 있는 아이의 머리를 어떻게 들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이 컨택을 할까 이제 이런 건데. 네. 아마 청소년 사역자들, 청년 사역자들 비슷한 고민들 많이 네, 하셨을 네.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다양한 예배를 시작해 봤어요. 그렇죠. 뭐 연극도 해보고 네. 뮤지컬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게 영화였어요. 드디어 이제 영화가 나오네요. 네, 네. 우리 황신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네. 그래서 영화를 이제 설교에 접목하셨다는 네, 얘기인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예배들은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영화는 저 혼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당시에도 화정환 목사님이 영화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유명하죠. 좋은 네. 자료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놓으셔서 처음에는 화정환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제가 활용해서 네. 시작했었죠. 매주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네. 설교를 영화 설교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제 나름의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야, 이게 뭐
사실 한두 편 하기는 할 만한데 네네. 이걸 매주 한다 혹은 뭐 격주로 한다 이건 사실 쉬운 문제 아닌데 네네. 목사님 되게 열정을 가지고 아마 집중력 있게 시간도 투자하셨겠네요. 아이들이 반응하는 게 좋아서 예배 끝나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 보여주실 거냐고 그러니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버들이 그런 걸 참 잘하는데 영화 딱딱 편집해가지고 하는 거. 뭐 그렇게 했던 것 중에 뭐 대표작이 좀 있을까요, 목사님? 인상 깊게 기억 남는 설교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마음에 와닿은 것 중에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네네, 그 있죠. 1편 드림웍스에서 만든. 네네. 네. 1편이 저는 평생 아마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슈렉이 이제 나중에 피오나 공주와 그렇죠. 키스를 하고 마법이 풀리는 순간. 마법이 풀려야 되는데 마법이 풀리면 피오나가 공주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냥 괴물인 거예요. 당황해서 어떻게 하냐고 왜 이러냐고 당황하고 있을 때 슈렉이 와서 한마디 하거든요. But you are beautiful 그래요. 근데 너 진짜 예뻐. 너 아름다워. 나 한국말인 줄 알았어. But you are beautiful. 와. 귀에 쏙 들어와서. 네, 그렇군요. 그 대사가 굉장히 제 마음에 오래 그렇죠. 남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죠. 그 네. 설교를 하고 많이 아는 예화인데 지폐를 가지고 제가 예화를 들었어요. 지폐 한 장을 보여주면서 가지고 싶은 사람 다 손을 막 들더라고요. 네. 제가 구겼어요. 그래도 가지고 싶은 사람도 손을 들더라고요. 바닥에 놓고 제가 밟았어요. 그래도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더라고요. 제일 앞에 있는 친구한테 나오라고 해서 주면서 물어봤죠. 왜 가지고 싶냐고. 그랬더니 가치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났는데 교목실에 한 여자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자기한테 너무 좋았다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자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했었고 그게 너무 싫어서 자기는 죽으려고도 했었고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었다고 네. 그런데 오늘 설교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나님 혹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네. 물론 사랑하지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 잘못 아니잖아 라고 위로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많이 울고 돌아갔는데 꿈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처럼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는 아이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사회복지 전공으로 대학을 가고 지금도 그쪽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슈렉과 현금이 그 영혼을 네. 하나 야 목사님 설교 듣는 것 같네요. 네.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 전복하는 것 또 목사님의 그 진정성 있는 그 음성 이런 게 학생들 되게 좋아했겠네요. 네. 근데 그러고서는 교목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이제 교회로 나오시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원주에 있는 이제 춘천 거쳐서 이제 원주로 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의 그런 라이프 스토리 쭉 들으면서 느낀 것은 와 하나님이 목사님 사용하시려고 여러 면에 준비시키시고 네. 그 준비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끄셨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방송에서 이 그 영화 설교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오 해피데이에서 제일 최고 청취율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런 건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네요. 네. 그리고서 이제 지금은 흥업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흥업교회는 뭐 좀 특별한 게 있다면서요? 오후 예배는 설교가 없습니다. 아, 네네. 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삶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네. 오후 예배는 설교를 하지 말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오전 예배 설교를 간단하게 정말 5분 메시지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시간을 좀 드려요. 성도님들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2023년 몇월 며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빈칸을 적도록 했어요. 그 시간에는 설교 요약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도님께 들려준 말을 한번 거기 적어보시라고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고 그걸
적게 하지요. 그리고 이제 다 적고 나면 파트별로 흩어져서 네. 각자의 소그룹에 모여서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돌아가면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그 나누어진 내용을 이제 리더가 다 수합해서 한 주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는 확인 작업을 해요. 당신이 지난주에 이렇게 나누었는데 어떻게 사셨나요? 그리고 또 그 주에 들은 말씀으로 또 나눔을 하고 한 주 한 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식의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으로 하는 교회들 많이 있던데 네네. 뭐 이제 그런 형태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목사님의 일생이 보니까 그런 어떤 창의적인 방식과 또 도전의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 뭐 어린 시절 지나고 고민과 방황하던 신학생 그리고 시인을 꿈꾸던 청년 네.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하던 때 그리고 이제 문화사역까지 좀 다양하게 하시는데 앞으로 목사님 계획이 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사실 살아오면서 제가 계획을 하고 했던 게 아무것도 없던 것 그렇네요. 같아요. 네,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지가 제 삶의 소망이었고 네.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는 늘 마지막 날처럼 네. 그리고 늘 처음처럼이에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자.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네. 보내자. 그게 제 삶의 모토이기 때문에. 그 근사한 시인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우선 되게 젊어 보이세요. 그런 청년 사역을 하는 그런 네. 분들처럼 확실히 말씀이나 또 분위기가 근데 젊은이의 그런 어머 애들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목사님을 지금도 교회에서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3남매 있고요. 네. 네,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네. 아이들 3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다 성장해? 겠죠? 네네. 아들은 이제 군 제대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둘째는 올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고 막내는 고등학교 입학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다 살고 계세요? 아들은 서울에 혼자 떨어져 살고요. 두 딸만 저와 함께 지내고 그렇군요. 있어요. 교회에서의 흥업감리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변화와 성장 또 목사님 가정도 아마 이런 과정 속에서 함께 성장해 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목사님 방송에서 좀 자주 뵙게 네. 되겠죠? 네. 그럼 앞으로 방송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계속 그 이 영화를 소개해 주시고 그 영화 성서적인 메시지를 연결하시는데 네. 앞으로 뭐 조금 더 광고해 주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원래 전진 아나운서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12주만 해봅시다. 그런 식이에요. 네, 저도 그런 말에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네네, 12주. 그래서 네네. 시작한 거였고 네네. 다음 이제 10주까지 했거든요. 10주까지 녹음을 끝내 10주까지 했는데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 했더니 네. 목사님 계속해요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동네 방식이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러주시는 데까지 써주시는 데까지 열심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여러 다양한 영화 기대해도 되겠네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방송 전에 부탁드렸는데 하여튼 슬램덩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보겠습니다. 랜선은 거들 뿐. 네, 뭐. 우리 오늘 원주 흥업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황진문 목사님과 오늘 말씀 나눴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황 목사님은 우리 같은 방송에서 또 뵐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황진문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